요즘 금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 4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 동료 프로젝트 허리케인 금연 챌린지. 좋아요. 자, 지난번 세계 금연의 날 특집 금연 챌린지 한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도 금연하겠다 용기를 내셨는데요. 잘들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간 점검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예, 금연하면 생활경제, 서민경제에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금연을 권고하면서 방금 전에도 우리 허리케인 애청자 여러분 두 분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하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스튜디오 좀 늦게 들어오고 예. 밖에서 뭐 2분기, 3분기 막 그런 예. 거예요? 계속 지금. 소리? 왜냐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특구 프리랜서 지원금 탈락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100만 명 안팎이 돼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전에 이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에 억울한 사람 올렸잖아요. 청원이 전격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리케인 아주 문자 엄청 오는 거예요. 제가 늦게라도 꼭 다 연락드릴 테니 대단하십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한 수백 명 통화했어요. 허리케인 아주 애청자들. 존경합니다. 존경. 저랑 통화하신 분들이 인증 문자 한번 올려주십시오. 체육뱅크님이 믿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믿어요 제가. 아니요, 믿어주십니다. 예, 허리케인 아주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안 소장님 예. 오늘 좀 금연 챌린지 해야 되는데 예.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쪽으로 예, 금연으로 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 주시고 그래서 금연으로. 오늘 여러분의 금연을 도와줄 선생님이죠. 금연 상담 전화 운영팀장 서명실 상담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 팀장님. 네? 저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 원고지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나오셔서 네. 엄청난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 잘 지내셨죠? 네? 아, 네. 혹시 그리고 저 연락도... 방송 지난 한 달 전에 방송하고 연락 온 데 있었어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알리지 않고 예. 여기 출연을 했거든요. 저 지인들한테 예. 지인들 중에도 듣고 방송을 듣고 바로 문자 주시고 전화 오시고 하셨어요. 그래요. 네. 한 달 전보다는 그래도 덜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흡족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아는 엄청 떨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는 거의 70년대 성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셨던 네. 그래도 정말 공익적인 방송이어서 허리케인 라디오 공익 캠페인 역사는 가장 호응이 좋았답니다. 예. 예. 오늘은 아주 저 좀 여유가 있으시오. 눈도 네. 크게 뜨고 말씀해 주시고. 예. 자, 지난 금연 챌린지 이후에 한 달, 이제 4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어때요? 한 달쯤 됐을 때 여전히 금연하고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조사가 됩니까? 저희 이제 금연 상담 전화 어떤 통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4주 정도 되시면 도전하셨던 분들의 절반 정도는 실수하시고 포기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이면 절반 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세계 금연의 날에 금연 챌린지와 함께 금연을 시작하셔서 현재 4주를 성공하고 계시다라면 굉장히 대단하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도 아직 금연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대단하신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 7개월째 됩니다. 아, 박수. 여러분 체육뱅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담배를 피울래야 피울 수도 없어 이제. 이 너? 금연 챌린지 진행을 해야 되는 반에. 예. 예, 저는 뭐 수십 년째 담배를 안 피는데 한 몇 주 전에 술 많이 먹으니까 한 대 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문제죠. 약간 가끔 피죠. 술 많이 드시면. 네, 이제 특정 상황에서만 흡연을 하시는 경우 있으신데 네. 그분들도 흡연자이기는 하죠. 저도 상갓집 가면 가끔 피어요. 너무 슬플 때.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그럼 제 상담사님 보통 금연 시하고 얼마쯤 지나면 많이 무너지나요? 뭐 한 달 지나면 절반 정도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절반 정도가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네. 포기하시는 경우는 금연을 시작하시고 나서 1주 이내. 맞아요. 아, 1주 예. 이내. 1주 이내. 그때가 아주 예. 힘들 때예요. 1주. 그렇죠. 금단 증상으로 많이 힘드실 수 있는 예. 시기이기 때문에 무너지시고 또 금연 한 달을 성공하시고 나서도 이제 한 달 성공하시면 자신감이 조금 붙거든요. 네. 어깨에도 힘이 생기시고 그러면서 아, 한 모금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한 개비는 괜찮을 네. 거야. 그리고 한 달을 성공하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흡연을 선물로 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시면 아, 그렇죠. 재흡연으로 이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거기에다가 또 1,000원을 제가 하면 네. 제가 이제 6개월 전에 담배를 이제 안 피우겠다 그랬더니 여기 라디오 제작국에 황정호 PD가 있거든요. 네. 저한테 전자담배를 선물을 해주겠대요. 맞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아, 예, 예. 제가 잘한 거죠. 그런 새로운 네. 흡연의 유혹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마치, 대체제로 써라 이거예요. 마치 좋아진 것처럼. 근데 어때요? 전자담배하고 진짜 이 담배하고의 니코틴 뭐 이런 이 차이라든가? 사실은 액상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실내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일반 권련을 피우셨을 때보다 더 잦은 횟수로 계속적으로 입에 물고 액상을 계속 피우시게 되면 니코틴 흡입량이 권련보다도 더 많이 흡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봐. 지금 네. 아까 제가 얘기한 황정호 PD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 이 전자담배로 갈아탄 거야. 담배 끊겠다고. 네. 그러면서 계속 피우고 그게 더 안 좋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전자담배도 있다. 네, 이따 내려가면 꼭 얘기해 줘요. 네. 네.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점을 꼭 그렇죠. 강조해 주시면. 그렇죠. 담배는 뭐 전자든 실제 권련이든 어쨌든 다 담배다. 네. 그러면 한 달째 어렵게 금연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지금 가장 필요한 조언 한마디 좀 해 주실래요? 저는 스스로에게 금연을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지하고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한테?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네. 다른 너 타인,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타인에게 듣는 칭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금연을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언제면 담배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경험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담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근데 다만 금연을 한다라는 것은 담배 생각이 나더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지금 팀장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네. 제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혼자만의 의지로 네.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금연이. 네. 이런 분들은 지난 한 달 전에도 안내해 주셨지만 어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주세요. 국가에서는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참여 가능하신 것은 니코틴 보조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있고요. 보건소, 금연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실 수 있는 병의원 금연 치료 또 이제 보조제 이용 없이 습관 개선으로 좀 금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연 상담 전화의 전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참가 자격이 있기는 하나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참가하실 수 있는 금연 캠프도 있습니다. 아, 금연 캠프. 네, 이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예. 이제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용이 가능하시고 개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 1544-9030 금연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요? 예, 1544-9030 1544-9030 예, 예. 금연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금연상담은 1544-9030 네. 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억울한 상담은 010-279-4251 안진걸 소장 전화. 방금 5637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뭐라고요? 실제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받고 확인 서류 제출했다. 예, 고맙다라고 예. 유재영님도 유튜브로 진짜 전화 통화했다고 예. 고맙다고 전해주셨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제가 연락이 안 된 분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갖고 늦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연락드립니다. 알겠어요.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지금 올해 탈락되게 생겼는데 제 일처럼 뛰고 있습니다. 010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10-279-4251 알겠어요. 예. 자, 워낙 바빠가지고 오늘은 좀 금연에다가 중점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왜냐면 네. 지금 너무 애타하시니까 네. 이분들이 집회하고 기자는 난리 났다니까요. 예. 예. 끝. 금연은 소문내면 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금연 며칠째인데 이번에는 내가 꼭 성공하겠다. 또 오늘부터 정말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TBS 앱이나 샵 0951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국에 팍팍 소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연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사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금연 경험담을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인데도 벌써 야 잠시 좀 몇 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에 하루에 담배 두 갑 피우던 사람인데요. 8월 1일이 되면 금연 8년 차가 됩니다. 와, 8개월도 아니고 금연 8년 차가 되시네. 지금까지 한 모금도 안 피웠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담배 피우는 꿈을 꿔요. 좀 전에 서 선생님 말씀처럼 8년이나 돼도 생각이 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 금연 이상 7년 차 참는 중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7년 차시면 네. 아유 제가 뭐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이제 7개월 차는 7월 10일 되면 7개월 네. 되는데 7년 차 선배님이 계시네. 예. 예. 흐흐 저는 3074일 금연 중입니다. 전 커피 과자 같은 달달한 거 끊는 게 성공 요인입니다. 3000일을 하셨으면은 한 거의 네. 약 10년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9년 10년 담배나 커피나 과자 같은 달달한 걸 같이 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입에 땡기는 것들. 야, 네. 저는 아직도 커피, 과자, 여기 은단. 네. 은단은 저희도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은단이? 사탕. 네. 사탕은 사실은 뱃살도 찌시고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죠. 사실은 이제 3000일 넘게 금연을 하셨던 분이 달달한 간식을 끊은 게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금연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흡연하시게 되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체중 증가 하지 예, 마시라고요. 요즘 저는 살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 사연 6년 전에 30년간 1일 1갑 피우던 담배 끊고 아니 참고요. 네. 6년간 단 한 개의 담배도 피우지 않고 잘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지금도 인내를 요구합니다. 와 6년을 끊어도 지금도 있네. 아까 7년 와. 7년 금연, 8년 금연 하신 분도 꿈에도 나온다는 거 담배 피우는 게. 와, 담배 정말 하여튼 이게 금연이라는 거는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라는 그런 격언이 와.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참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한번 중독된다는 게 아주 징그럽네요. 네. 자, 그래서 와. 오늘도 금연 중이신 청취자분을 직접 만나볼 겁니다. 보내주신 사연 먼저 안진걸 소장이 소개를 해주세요.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30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5년간 담배를 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바로 담배 생각이 나더군요. 한번 끊은 담배 또 못 끊을까 싶었지만 그렇게 어영부영 다시 담배를 피운 지 1년 딸들의 걱정과 권유로 5월 19일 다시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담배 생각이 나는 거 보니 이놈의 담배가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딸들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놈의 담배라고 하셨어. 예. 담배 끊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 먼저 해주세요. 저는 수유동에 사는 김용일이라고 합니다. 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마스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승상사라는 데에서요. 예, 예, 예. 마스크는 예. 선생님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죠? 요즘 저희가 취급하는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특수 마스크군요. 예예예. 예, 예. 그런 쪽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하셨는데 예. 다시 담배를 피우셨어요. 진짜 담배 무섭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데 어떻게 다시 금연을 결심하게 됐습니까? 뭐 딸님들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그거 궁금해서요. 아니, 제가 그 뇌졸중 쓰러지고 나서는 담배를 한 5년간 안 피웠었어요. 네. 안 피다가 또 생활이 이제 뭐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솔직히 담배 생각도 나고 술 생각도 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아, 이 담배를 그래서 이제 은연 중에 폈어요. 다시 피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그냥 예, 바로 목에 가래도 생기고. 아이가 뭐 이렇게 피면은 걷는 것도 조금 안 좋고요. 약간 뭐 비틀거린다 그럴까? 네. 바로 그 걸어도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걷게 되고 막 피곤하면은 그만큼 담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냥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끊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5월 지난, 19일부터 예, 금연을 5월,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5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한 가치도 안 폈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여튼 담배 저도 뭐 저도 한 거의 40년 피워봤는데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 담배 피울 때만 약간 목이 즐거운 거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예, 예. 전부 해로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최일구 선생님 이거 허리케인 아주 제가 잘 접하는데요. 네. 선생님도 지금 끊고 지금 이러고 계시잖아요. 참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예. 40년 흡연해서 김용일 선생님이나 저나 뭐 똑같이 30년 예. 30년 흡연 김용일 선생님 40년 흡연 제일구 앵커의 대화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다시 금연을 네. 결심하시게 된 거에는 이제 따님들 걱정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네네 한날은 바깥에서 살짝 한대를 폈어요. 네. 그 집에 들어왔는데 둘째 애가 아니 아빠 담배 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하기도 그렇고 머뭇거리다가 폈다 그랬더니 애가 아빠 담배 피우면 같이 안 산다고 안다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제 몸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니 둘째 딸이 아빠 뭐 100일 금연하면 뭐 용돈을 주기로 했다는 예. 이야기도 살짝 들었는데요. 예. 예, 그때 이제 100일 기념으로 10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예. 그때는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이고 100만 원. 다시 5월 19일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제 100일 향해 가고 계시네요. 예. 이제 100일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예. 근데 한 달 정도 되셨을 때 이제 한 달쯤 지금 두 달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지금 담배 피우 그 유혹을 받으세요? 제가 술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 상태가 흐려지니까 담배도 피우시니까 술 먹고 제가 담배를 다시 피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술도 거의 같이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또 제가 이런 얘기 방송해도 괜찮나 그러는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카톨릭 연료.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동에 카톨릭 회관 가면은 그 복음학교라고 있습니다. 복음학교. 예. 네네. 거기를 다니게 되면 좋은 얘기도 말씀 듣게 되고 하니까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아니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주말에 또 시간이 많아지면 담배 피고 뭐 술 생각할까 봐요. 주말에 또 제가 알바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어쨌든 뭐 일거양득입니다. 담배 끊으시고 술도 끊으시게 됐고. 예. 상담님 그럼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종교 생활이나 명상 같은 게 금연에도 도움이 될 전 느낌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다스릴 예. 수 있으시잖아요. 예. 저희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종교적인 이유로 금연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분명히 좋은 동기가 되실 수 있죠. 아 그렇네요. 네. 김용일 선생님, 네. 그 금연 나서 지금 이제 상담님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금연 나서 네. 몸의 변화를 좀 느끼시죠? 제일 좋은 건 어떠신 건가요? 아, 그럼 뭐 느낌은 말로 이룰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평일로 일을 하고요. 첫째는 예. 주말까지도 제가 알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담배를 안 피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받쳐지니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도 몸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알바를 주말에 하세요? 제 친구가 저기 그 효자
이통이라고 북한산성 넘어가다 보면 만포면이라고 냉면집이 있습니다. 유명한 집인데요. 네. 거기서 주차장 일도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바쁘니까 금연을 하니까 몸의 컨디션이 예. 좋아지니까 이게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시작하면서 몸에 나타났던 그 신호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폐가 상쾌하다는 거. 그 사람이 예, 기분을 밝게 만들더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김영일 씨도.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목도 아프고 담배 필 때는 가슴도 예. 뭐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선생님 그 혈 끊고 나서는 예. 뭐 그런 게 서서히 진짜 바로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정말 예. 좋습니다. 그 선생님 혈압도 좀 있었는데 낮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던가요, 진짜로? 혈압이 있었는데 이게 담배를 끊고 제가 지금도 그 실증이 재발하면 안 되니까 경희대 병원 한방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로요. 근데 가서 혈압을 재보는데 혈압도 확 떨어졌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예예예. 예, 예. 상담사님 저 그 혈압 약이 포함해서 우리 김용일 선생님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조언 하나 해주십시오. 예. 혈압 있으셨는데 뭐 네. 혈압이 좋아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 혈압이 높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뭐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네. 너무 선택을 잘해 주셨고 실천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아, 알겠어요. 격려해 주셨네요. 저기 김영일 예. 씨 금연하는데 예. 끝으로 예, 예. 큰 도움을 준 예. 따님들한테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시작. 우리 둘째가 아빠 담배 피면은 독립하겠다고 하는 소리에 그냥 속상하기도 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둘째한테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큰애도요. 요즘에 담배 끊고 아빠가 사는 모습이 괜찮,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세례, 가톨릭 세례를 큰애만 안 받았거든요. 네. 세례까지 받는다고 애가, 큰애가 이번에 7월 10일부터 수유 이동 성당에 시작하거든요. 네. 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빠의 금연이 온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네요. 예, 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김영일 예. 선생님 금연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고요. 예, 예. 예. 자,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이 김영일 씨께서 신청하신 윤태규의 마이 웨이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신데 자 몇 분만 소개를 예. 좀 해드리자고요. 방금 담배 한 보루 사고 차에 타고 라디오를 켰더니 금연 캠페인 하네요. 저기 유유. 아이고 한 보루가 아니라 저는 어떤 때는 한 번에 두 보루씩 사서 면세점에서 막. 면세점 편의점 아니 면세점에서 여러 번 사오는 사람도 봤어요. 아 면세점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두 보루는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제주도 가면 무조건 두 보루 사고 그랬었는데 예. 아유 어떡하냐 우리 예. 선생님한테 다 저는 담배 이제 끊어야 되겠다 싶을 때 집에 찾아보니까 한 보루하고 반이 남았더라고요. 와 담배가 어떻게 네?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휴지통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남편이 오래전에 담배 끊는다고 며칠 안 피웠는데 운전하다가 차선 하나가 두 개를 보여서 위험하다고 다시 피우던데 이런 현상도 금난 현상인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웃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담배 피는데 건강상 꼭 끊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상담 이런 금난 현상도 있나요? 일반적인 금단 증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금단 증상은 사실은 개인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역시 아마 불안감이 네. 좀 크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피우다가 담배를 피우면은 속칭 머리가 띵해지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선 이 두 개로 보였다 이런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네. 다 핑계입니다. 네, 끊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담배는 안 피우는 38살 가장입니다. 담배는 안 피우지만 간접흡연으로 하나씩 피우는 듯 안 피우는 듯 그렇습니다. 길에서 걸어가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식당 입구 앞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담배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옵니다. 4살 아기하고 걷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디오에서 꼭 이런 행동 좀 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응원합니다. 야. 요게요. 진짜 이 담배 피울 때는 이런 거를 몰라.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의 고충을 전혀 몰라요. 네. 이해를 못해. 네. 이거 내가 뭐 얼마나 담배 냄새가 얼마나. 근데 제가 담배를 끊으니까 야 진짜 담배 아무 데서나 피우면 안 되겠구나. 너무 예. 독해.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말이죠. 예. 제가 저도, 몰랐던 거야 그런 거를. 저도 그렇죠. 길가에 담배 피우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삥 돌아서요. 왜냐하면 그 담배 연기 역하고 그렇죠. 간접으면 네. 하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있는 데는 네. 얼마나 지금 38살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흡연자들 이런 생각을 해봐. 나 때문에 본의 아니 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받는구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계기도 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네. 만들어줘야 돼. 저희가 이 금연 챌린지에서 예, 예, 예. 자꾸 그렇죠. 방송에서 예. 말씀을 드려야 돼. 저는 아파트 18층 삽니다. 1층까지 내려가기 귀찮아서 끊었습니다. 3년 됐습니다. 그것도 좋은 동기부여네. 좋은 도움이 좀 네. 되겠네요. 18층 사시니까 그래도 이 집 안에서 안 피우시고 밖에서 네. 피우셨는데 이게 네.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요 네. 사실 이분도 의지가 있어서 그렇지 저는 여기 라디오 제작국 여기 13층에 있거든요. 담배 여기 저 방송 준비하다가도 내려가. 그 피우고 또 올라오고 예전에 그러다 그래서, 끊었어. 예, 저도 많이 봤어요. 예. 항상 중간에 내려가시더라고요. 예. 금연은 소문나면 낼수록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오늘 금연 며칠째인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 또 오늘부터 정말 담배 한번 끊어보겠다 하신 분들 TBS 앱이나 샵091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전국에 팍팍 소문내드리겠습니다. 담배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금연 동료 프로젝트 허리케인 금연 챌린지. 예. 자, 안진걸 소장, 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청취자분들 휴대폰 번호 계속 전화가 예. 오고 있네요. 손실보전금, 특구프랜서 지원금 탈락하신 분들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좀 정말 국회가 나서서 이분들 구제할 수 있도록 좀 나서 주십시오. 예. 예, 예. 자, 유튜브로 문도팀님이 면세점에서는 두보로 못 사는데, 크크. 제가 아까 두보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면세점에서. 아, 한 보로씩만 파는 거 같아요. 한 보로였나 봐요. 저도 제주도 옛날에, 가본 지가 예. 꽤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아주 옛날에 사서 양주는 두 병 사본 적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양주는 헷갈립니다.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하여튼, 제주도에서 한 보로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금연 도전하고 계신 청취자 한 분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사님이 사연을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빨간불 네. 들어오면 해주세요.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한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또 한데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운 지 7년째 그러나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막막에 이상이 생겨서 올해 초 금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참 이게 의지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 몇 번 흐지부지 되기도 했는데요.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뒤늦게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노력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나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요. 어찌 매일매일이 고비고 유혹입니다. 네, 따님 보면서 금연 의지를 다지셨다는데 금연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커피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성이라고 합니다. 예, 주성님. 예. 예. 네네. 선생님, 금연하신 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사연이 애절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고, 그동안 한 번, 예. 며칠이요? 예, 올 설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피우셨나요?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유혹은 좀 있었는데 이겨냈습니다. 와, 그러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설날이면은 2월이었나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다섯 달 성공하셨네요. 다섯 달 거의. 예, 맞습니다. 야. 3, 4, 5, 6. 아니, 다섯 달 안 되지. 다섯 달 안 됐네. 다섯 달을 향해 가는 저보다는 거죠. 후배십니다. 그러니까. 예. 한참 후배죠. 한참은 아니고 저는 이제 여섯 달, 일곱 달이니까. 예. 예. 네. 자, 이 코로나도 이 담배 끊는데 한몫해줬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 일단 마스크를 착용을 하니까. 네. 흡연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니까 네. 착용을 하고 나면은 일단 숨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뭐 담배를 피우고 나면 이제 그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을 할 때가 많으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그 오래되면은 이 쩐내라든 이런 게 같이 나니까 아 예예 예. 그런 것도 일단 또 좀 많이 싫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예.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게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에 이참에 그러면은 한번 그래. 도전을 해보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예. 코로나도 하나의 또 저한테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쩐내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저 밖에 우리 작가들이 아우 그런 소리가 이 스튜디오 문이 딱 잠긴 스튜디오 안에까지 들리네. 그 정말 담배 쪘네 맡아본 사람은 근데요, 알죠. 주성님, 네네. 네네. 아무리 코로나하고 마스크고 쪘네가 나더라도 담배 네. 피우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는 못 끊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피워. 근데 주성님은 끊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네, 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푼나 아끼기 위해서라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상담이 현장에서 그런 이유도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이유도 예. 뭐 우스갯소리로 담배값이라도 좀 아끼자. 예.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또 맞는 말이거든요. 아. 예, 진짜 뭐 4,500원, 그렇죠? 뭐 5,0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예. 하루에 4,500원만 아껴도 그렇죠. 4,500원 네.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13만 5천 원이요. 13만 5천 원. 네. 한 달에 네. 13만 원. 13만 지금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는 이거 아껴야 됩니다. 네. 지금 물가 대책도 안 나오는데 우리 스스로 살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13만 원에도 내고 피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네. 안 피우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이게 절약이 된다는 거. 예, 예, 예. 그렇죠. 체감을 하시게 그렇죠. 되면. 사실은 그것이 또 금연 동기가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담도 많이 오나요? 그런 고충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사실은 살기 힘들어서 담배 끊는 것이 힘들다라고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담배값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셔요. 아, 살기 힘들어서 피는데 네. 정작 살기 힘든 원인 중 하나인 네. 물가고 경제고는 말을 안 하시는. 그런데 금연을 하시면 느끼시죠. 그렇죠. 예. 네. 저 주성 선생님 매일매일이 고비고 유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언제 제일 피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MS가 좀 들어가 있는 라면 같은 거. 아 MS? MSG. 아 MSG. 예. 네. 라면 같은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매운 음식 먹었고 예. 나서 그다음엔 이제 차 막힐 때. 핑계 전부 다 그거. 아, 나 차 막힐 때 답답하니까 피는 분들 많은데 빨리 부부싸움 하고서 다시 피웠다는 분들 계시고. 그건 정말 유혹이 심했죠. 아, 그러면 차 막힐 때 어떻게 하세요? 차 막힐 때 보면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는 분들 많거든요. 나 담배 꽁초 버리는 분들 많이 봤는데 좀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예예. 예. 어떻게 하셨어요? 뭐 담배 피웠을 때요. 예, 차 막혔을 때 막 담배 생각 났을 때. 아 그때는 저 차에다가 막대사탕을 제가 놓고 다닙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 그런 담배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예. 계속 이제 막대사탕을 입에다 돌리는 거죠. 담배 대용으로. 예. 담배 대용으로. 저도요 조수석에 예. 바구니가 있어요. 네네네. 담배 끊으면서 새로 만들어놨는데.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거기다 사탕 넣어놨다니까. 은단이랑 지금 저 주성님은 막대 사탕 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네네, 그 이거 사탕 이 저 비닐 커버돼 있는 거 빼가지고 안에다 넣고 사탕을 먹고 있어. 근데 상담이 아까 사탕은 저 뱃살 때문에 조금 고라지 않으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라도 일단 버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흡연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탕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신데 다만.
사탕을 활용하시거나 초콜릿을 활용하시더라도 하루에 내가 요 정도만 활용하겠다. 개수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아, 그래야 돼요? 네. 아. 어떤 분들은 초콜릿 그 낱개 포장되어 있는 걸 큰 것을 한 봉지를 놔두시고 그냥 드셨더니 하루에 한 봉지를 다 드셨다라고 어떤 말씀하셨거든요. 분들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니까 지금 하루에 한 봉지. 그래서 사탕. 예, 초콜릿은 저는 안 먹었는데 네. 하루에 드실 양을 정해놓고 그것만. 저 주성님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용량을 딱 정해놓고 도전하시래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금연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탕과 더불어서 뭐 얼음물을 조금 준비해 두시고 얼음물. 날이 더우시니까 아, 얼음물을 흡연욕구 느껴지실 때 드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뭐 차 종류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얼음물도 먹으면서 얼음도 씹어 먹으면 어때요? 그러면 씹어먹음 치아에 안 좋으니까 아, 그러니까 얼음을 빨아먹는다든지 좀 네. 약간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제가 옛날에 금연한다 그랬더니 금연 욕구가 있다 그랬더니 그럴 때는 찬물을 드세요 이렇게 예 네, 맞아요 저번에 문자 많이 주셨어요. 얼음물 찬물과 이 금연 욕구를 줄이는 것과 흡연 욕구를 줄이는 것과 어떤 과학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안의 환경을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아 찬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찬물을 드시면서 나의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입안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담배 생각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우리가 저기 사탕 이 사탕을 삼키는 이유가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꾸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날 때 뭘 좀 바꿔보고 싶으니까. 네. 네. 그 찬물에 얼음물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져 청량감 느껴져서 네, 도움이 그렇죠. 될. 그 주성님. 네네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을 보자고요. 막대 사탕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하고 날도 네네. 더워지니까 차에다가 그 얼음물 있잖아요. 예예. 그거를 들고 타자고. 알겠습니다. 저도 해봐야 되겠네요, 그거. 네. 어, 형님도 그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아, 예, 알았어요, 예, 예. 같이 할게요. 그 이건 꼭 여쭤봐야 돼요. 주상님 그 한 달 전에 허리케인 저희 금연 챌린지 방송 큰 도움 됐다 문자 주셨다던데. 예예. 예, 진짜 예. 도움이 됐어요. 저희들 이거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아, 어, 그럼요. 마침 그때 막 그 거래 업체에서 좀 많이 짜증이 난 상황이었는데 차 안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이 허리케인 방송의 금연 관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그래 내가 지금 금연 중이구나라는 걸로 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또 기회가 되고 그래서 바로 제가 그때 문자 보냈거든요. 와 이거 박수 보내야 돼. 이거 박수 해야 돼. 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담배 끊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담배 끊고 나서 담배... 배우가 달라진 거라든지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성공한다니까 가족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꼭 성공한다고 지키보다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아 뭐라고 할까 나와의 싸움에서 꼭 이겨내가지고 건강을 꼭 지켜내겠어. 사랑하는 내 아내 현주씨 그 다음에 우리 딸 정은아 짜증 집에서 덜 내고 금연 성공할게. 사랑해. 박수가 절로 나오네. 네. 이거 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현주 씨가 계속 다 특히 보십니다. 좋아하시겠어요, 현주 씨가. 아, 감사합니다. 주성 씨 이름이 외자세요? 예예 외자입니다. 저는 갑자기 홍콩 배우 액션 스타 주성 씨가 생각이 나네요. 주성 씨. 자 주성 씨 금연 계속 성공하길 네네. 바라고요. 같이 금연 네. 성공해 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금연 관련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마치기 전에 몇 분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최일구님 예전에 제가 알던 그분이 맞으신지 금연 때문에 그런가 덩치가 크시네요. 살쪘습니다. 보건소 와서 금연용품 받아서 몰래 금연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 참 쉽지 않네요. 이겨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 이건 비아냥거리면 안 돼. 응원해 주셔야 되는데. 너 그러다 또 끊을 거야 막 이러 너 못 끊을 거야 막 이렇게 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인식을 바꾸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오히려 제대로 예. 예. 제가 금연 팁을 드리자면 목표를 세워 놓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5,000원씩 저금을 했어요. 5,000원이면 담배 한 갑이네. 4,500원씩. 예. 한 달에 그러니까 15만 원. 2년 적금 만기가 다음 달이에요.
360만 원을 탑니다. 와. 마눌님한테 금목걸이를 사주려고요. 박수 한번 쳐. 와. 매일 그러니까 5천 원씩 저금을 하셨구나. 양치.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이고 곱하기 12 곱하기 2년 하니까 360만 원이래. 야. 예. 양치질을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지 20원이 됐습니다. 또 한 분. 상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입안을 네. 개선하는 건 환경을 개선하는 물이나 냉수, 얼음물. 네. 이분은 네. 또 이러네. 찬물이나 박하사탕을 먹고 난 후에 담배 한 대가 시원하니 담배가 더 맛있어요. 저기요. 청취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말자는 말씀드리고 네. 있는 건데. 그래요. 아무튼 저 끊기 위해서 고민하신 그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 남편은 금연 15년 차인데 처음에 담배 안 갑 값을 큰 저금통을 만들어서 매일 저금을 해서 몇 달 한 번씩 확인해보고 뿌듯해하며 지금까지 왔답니다. 그러네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실 상담사님 네. 다음 한 달 뒤에 다시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예? 네. 약속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금연 챌린지 다시 하겠습니다. 안 소장도 수고했고요. 누가 네. 최고다? 내가 최고다!